지난주 이 시간에 순도 99.99%의 초정밀 금박 화조도 발견 소식 전해드렸죠. 이 금박의 유물은 장식물에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당최 신라가 얼마나 잘 살았기에 사소한 물건까지 순금으로 치장했는지 신라 명품족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네.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네. 신라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기억도 없고 그러게요. 얘기한 네.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2020년이 네. 벌써 2년이 됐네요. 그 경주 황남동 고분에서 그 무덤 주인공 이제 여성 피장자가 온몸에 금동관과 금동 신발은 물론이고 금드리개, 금귀걸이 이런 걸로 해서 금, 그다음에 금동제, 그다음에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이렇게 해서 은재유물까지 해서 치장한 책에 발굴이 됐는데 완전히 이분은 금은동 풀세트로 장착한 네, 1500년 전 명품적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아무래도 신분이 높은 여왕이나 여왕에 최소한 준하는 뭐 귀족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이 발견된 곳이 경주 시내 왕족과 귀족 무덤이 모여있는 대릉원 유명하잖아요. 예. 그 대릉원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북서쪽에 이제 왕과 왕비릉이 있거든요. 황남대청이라든가 서봉청이라든가 천마청이라든가 금관청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또 완전 반대쪽 남쪽에 있으니까 아, 뭐 좀 그 왕과 왕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무덤 크기가 좀 작거든요. 한 20m 정도 되는데 지름이. 그래서 아 이분은 왕이나 왕족이 아닌 아니고 신라 귀족 가문의 여성이다.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금은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다고 하면 네. 그 당시로서도 엄청난 사치를 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고고학자료인데요. 네. 그러니까 문헌 기록에서도 전성기 신라가 얼마나 대단한 그 사치양락을 누렸나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의 전성기에는 설화벌에 17만 8,936호 그러니까 5명으로 치면 한 몇 명, 8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뭐 물론 뭐 찬반 양론도 있지만. 엄청난 도시 규모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고. 그리고 이 39개의 금입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입택요? 금입택, 예, 있습니다. 이게 뭐 금으로 치장한 뭐 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예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황금이 들어가는 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금입택 중에는 김유신의 종갓집, 재매정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문이죠. 네. 문자 그대로 금테두른 집이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명문 귀족들의 집에 황금이 수없이 들어갔다라는 것이거나 그만큼 황금 뇌물이 엄청났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측 기록인 신당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재상가에는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 그 노비가 3,000명 정도나 되고 갑옷을 입은 사병과 그다음에 소와 말과 돼지의 숫자도 그 정도는 된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중국 역사서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예. 있다면은 이게 뭐 허황된 얘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중 역사서뿐만 아니라 예. 중세 아랍의 지리학자이면서 여행가인 알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도 좀 어려운데 예. 알 이드리시. 예. 그 지리서를 보면 신라에서는 황금이 너무 흔해서 심지어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대까지도 황금으로 만든다라고 했고 당시 아랍의 그 사업자인데 알 마크디시 역시도 신라인들은 집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한다. 밥을 먹을 때도 황금 그릇을 사용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서양에서 조선 시대를 황금의 네. 조선을 황금의 나라라고 뭐 했다고. 아마 이제 그게 전통이 그렇게 나갔나 보죠. 근데 그거는 뭐 실제 사실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사치스럽게 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랬던 예. 겁니까? 그래서 이 834년인데 9세기 초반이죠. 흥덕왕 때인데 보다 못해서 임금이 나서는데요. 네. 뭐라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사치와 호화를 즐긴다. 오로지 외국산 물건의 진귀함을 숭상을 하고 국산은 수준이 낮다라고 혐오한다. 예의가 무시되고 풍속이 쇠퇴해서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요즘 해외 명품에 열광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명품만 쫓고 국산을 무시하는 뭔가 사치향락에 빠진 세태를 한탄하면서 강력한 금지 법령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내리죠. 단적인 예로 지금의 패션을 해당하는 의복 규정을 보면 네. 진골 여자의 목도리, 그다음에 육도품 여인들의 허리띠는
금은실과 공작묘와 비침으로 쓰지 마라. 그리고 빛과 머리에 쓰는 관은 슬슬전과 대모로 장식하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네. 이 목도리는 뭐 우리로 따 지금 따지면 어깨에 걸치는 숄 같은 거, 천인데 예. 숄 같은 거죠. 그래서 신라 여인들이 귀족 여인들이 이런 명품 숄과 명품 허리띠로 거기에 열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비치모, 공장미, 슬슬전, 예. 대모 예. 지금 굉장히 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요. 이게 예. 다 수입품들입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비치모는 뭐냐면 그 당시에 진낙국이라고 해서 캄보디아에서 겨우 잡히는 비치죠. 그러니까 물총새의 털이었는데요. 그 13세기 중국 지리서를 보면 사치스러운 자들은 진귀한 비치털로 색을 맞추어서 무늬를 넣고 두툼하게 짠 부드러운 요를 만들어 사용했다. 해마다 조정해서 엄격하게 사용을 금했는데 귀족들은 몰래 사용을 했는데 상인들은 옷소매나 사타구니 속에 넣어서 밀수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새 털로 요를 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새털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13세기라면 신라 멸망 후에 한 400년쯤 뒤에 네, 일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중국에서 호화 사치품으로 규정에 대해서 밀수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400년, 300년 전에 그 비치머라는 것이 신라 명품족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니까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작미라는 건 뭐냐? 인도나 아프리카, 동남아에 사는 공작새 꼬리이기 때문에 이제 공작미라고 하는 거고요. 슬슬은 뭐냐면 예. 이란어로 에메랄드를 가리키고 전은 꽃 모양의 금 혹은 뭐 이 광채나는 자개 조각을 박아서 장식하는 거여서 슬슬전이라고 하면 수많은 에메랄드를 알알이 삼감해서 만드는 그런 장식한 명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모는 거북 등껍질이에요. 그래서 등껍질을 뭐 얇게 갈아가지고 네네.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르네오, 필리핀, 자바 등에서 이제 잡은 사치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즘도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대모는 바닷거북의 등껍질이라고 했는데요. 예. 요즘에는 사실은 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거북이 종이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포획도 안 되고 수출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거를 호화 사치품으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신라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으로 따지면 자가용에 속하는 수레나 마차 뭐 여기 치장에도 열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덕왕은 진궐의 경우는 수레의 제목은 자단과 침향을 쓰지 못하고 대모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육두품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오두품, 사두품 그리고 일반 백성 여자들까지도 자단과 침향을 말 안장틀로 사용하지 마라. 금은으로도 장식하지 못한다. 하지 마라라고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침향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예. 것 같거든요. 자단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단은 인도 스리랑카 원산의 뭐 상록 활엽수라고 하는데 목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예. 나무가 향기롭고 견고하다 그러는데요. 이 속이 암흑색 뭐 자색을 떼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서 건축 자재라든가 가구 등에 쓰인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침향의 주산지는 베트남 스마트라였는데요. 네. 이건 또 나무를 베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부어가지고 껍질을 썩혀서 없애면은 견고하고 검은 심재만 남아서 물에 이렇게 가라앉는다 그래요. 네. 그거를 목재로 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침향이라고 합니다. 이 고급 승용차를 선호하고 튜닝까지 하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하고 좀 비슷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예전에는 마차 수레가 오늘날에 이제 네, 지금 고급 승용차가 비슷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귀족들은 물론이거냐 평민 여성들까지도 앞다퉈서 이렇게 특히나 말안장 같은 경우 금은옥으로 장식을 하고 고급 외제 목재로 시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다 못한 왕까지 나서서 아니 이거 도대체 외제 명품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개탄하면서 이런 아주 강력한 규제법을 만든 겁니다. 앞서 금입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금태두른 집이다 이른바 뭐 이렇게도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집에 그렇게 치장을 했다고 하면 집 자체도 굉장히 호화스러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흥덕왕의 규제 조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진골의 집은 길이와 너비가 24자를 넘지 못한다. 그리고 수입산 당나라 귀화를 덮지 못하고 금은으로도 장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골은 물론이거니와 육두품까지도 침대를 대모와 침향으로 장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집을 금과 은으로 치장했다는 건 진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금태두른 집이 진짜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대까지도 외제 대모와 침향으로 장식했다라는 거고 이 침향은 지금으로도 치면 이제 동남아상 티크제 원목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급 원목 가구에 대한 신라인들의 그 사랑 그것이 1000년이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 백성들까지 뭐 집을 금은으로 장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만큼 많이 금은으로 장식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제가 지금 말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말입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기야 신라에서는 지금 뭐 개 사슬까지 황금을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 생활용품도 외제품으로 가득 찼다라고 해서 욕도품에서 일반 백성들까지 금은으로 도금한 그릇, 그다음에 호랑이 가죽과 구수와 탑등 이런 걸로 쓰지 말라라는 명을 내렸죠. 구수와 탑등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어려운 게 많은데 예. 이게 외국 용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외제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인데 이 구수와 탑등은 약모를 주성분을 해서 잔모를 섞어 짠 이른바 페르시아산 직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평상에 까는 건데 이 구수보다는 탑등이 좀 뭔가 더 섬세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페르시아 직물을 깐 걸상까지 수입해서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뭐 양탄자 같은 막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신라 시대 이렇게 외국산 명품을 사용했던 거에 예. 예. 실제 출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건 이제 그 적석목각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산이나 뭐 이란산이죠. 예. 그런 뭐 유리병 같은 거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예. 1966년에 불국사 다보탑에서 발견된 유향이라는 것도 아랍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남단의 어떤 연해에서 생산되는 향료인데 이것을 신라가 뭐 수입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정기 통일 신라의 어떤 그런 절정기는 그 통일신라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기 이후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 무덤을 치장하는데 좀 이렇게 박장이라 그래갖고 네. 많이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세기, 6세기 그때까지는 이제 무슨 적석목각분이라 해서 예. 아주 금이나 이런 걸 시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6세기부터는 무덤 형태도 작아지고 그 부장품의 양도 줄어들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국력이 절정기에 구가했던 그때는 이제 그런 부장품들을 많이 안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분에서는 출토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7세기잖아요. 네. 네. 7세기 통일했으면은 그때도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려하긴 했는데 그걸 네. 무덤에 안 넣었기 안 때문에. 그럼 문화가 바뀐 거예요? 네. 안 넣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유기물 같은 경우는 또. 무덤에 안 넣어서. 네. 무덤에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유기물 같은 경우는 막 썼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신라의 어떤 문화가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가면서 네. 지금까지 안 남아있다는 게 한편으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고.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신라의 전성기라는 건 7세기, 그러니까 통일기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번영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해외 명품들이 당나라를 통해서 서역 상인들과 함께 경주로 왔을 것이다. 경주가 완전히 국제도시가 됐을 거고 경주의 귀족들은 앞다퉈서 명품을 사들였을 거고 그러면서 차츰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그런 사치향락의 풍조가 번졌고 그래서 이제 흥덕왕이 보다 못해가지고 9세기 초에 이런 그 해외 명품의 규제 법령을 공포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9세기면은 신라가 조금 쇠퇴할 무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80년 9월 9일자 그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의 왕이 헌강왕인데 헌강왕이 경주 시내가 훤히 조망하는 그런 월상루라는 곳에 올라가지고 예. 사방을 둘러보면서 보니까 백성들의 집이 이렇게 기와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막 그랬다라고 그러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헌강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민간에서 보면은 기와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밥을 짓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밥을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를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주상께서 이런 성덕의 소치다라고 해서 이제 한상 말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 헌강왕이 그런가 이 모두 경들이 도와준 뭐 결과지 짐이 무슨 덕이 있겠는가 하면서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뭐 낄낄대고 웃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임금 앞에서 아 그만큼 성군이십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렇죠. 예. 아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건 아, 뭐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거의 절정기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절정기라는 게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위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월상내 올라서 태평성대를 자랑했던 헌강왕은 6년 뒤에 죽어버리고요. 그 2년 뒤에 왕이 오른 진성왕 때 진성여왕이죠. 천하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원정과 애너가 난을 일으키고 신라가 뜬 그때부터 후삼국 시대라는 아주 혼란기에 접어드는데 그것이 헌강왕이 태평성대를 자랑한 지 불과 9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구하던 네. 신라가 이렇게 9년 만에 확 그렇게 몰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리는 아니고요. 그것이 네. 망조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정기면 그 뭐 내부적으로 썩어가는 그것이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해공황 때부터 진골 귀족 사이에서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배우는 그런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155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귀족들이 저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흥덕왕이 이런 그 모호와 사치 풍조를 개탄하고 규제책을 폈는데 때는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이 헌강왕이 태평성대를 운운한 지 55년 만에 신라가 멸망하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얘기를 신라의 어떤 뭐 사치 향락 풍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신라는 아 원래 그런 나라야 이렇게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통일기 때는 굉장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그 왕조예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유신 장군인데 이분은 국가로부터 정말 엄청난 상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라의 나라를 바친 금관 가야의 국왕의 증선자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김유신 가문은 옛 금강가야 땅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시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뭐 엄청난 부자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9개 금입댁 가운데서도 김유신의 재매정택이 으뜸으로 꼽혔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 가문은 백제 고구려의 전쟁에서 그렇죠. 승전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그 공을 세워서 경주 시내 노른자위 땅의 반을 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에 뭐 거의 반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전국에 230만 평, 그 500결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 되는 땅도 하사받고 전국에 말목장이 뭐 많았는데 그중에 6곳이나 상을 받았다 그러고요. 지위도 태대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라가 원래 17관등 중에 1등이 각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유신에게는 대각관도 아니고 태대각관이라고 해서 대보다 더 큰. 그렇죠. 2 플러스 각관 벼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재산 관리도 그 못할 정도로 많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예를 들자면 645년에 김유신 장군이 이제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고 개선을 했는데 네. 임금한테 가서 승전보를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바로 또 백제군이 반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다시 그 길로 출정 기회를 나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내리지도 않고 그냥 우물만 달라고 해가지고 우물만 마시며 다시 이렇게 출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게 그 집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충성을 다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특별히 이제 원술 아들인 원술왕의 이야기가 이제 신금을 울리죠. 원술 얘기는 좀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원술이 이제 이 출전을 해가지고 당나라와 일전에서 나갔는데 불가피하게 후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유신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이제 내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유신이 죽은 다음에도 그 어머니가 지소부인인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원술이 와신 상담을 해가지고 당나라와의 최후의 결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매소성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거기서 네.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매소성 대첩을 계기로 해서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나거든요. 그 공을 원술이 세운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유신 가문은 이 부와 명예를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예. 그만큼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얻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돈만 쫓는 동기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명문가의 노릇도 한 거고요. 그래서 재매정이라는 그 김유신 가문의 그 이름은 그 재물을 부르는 우물이에요. 재매정은. 그런데 예. 이제 재물만 쫓았다 그러면 그냥 천박한 신라의 재벌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오롯이 지키는 진정한 명문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재벌들이 한 번쯤 짚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게 실천해야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네. 그렇지만 그걸 또 막 사치 향락 풍조로 그냥 막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네. 그래야 이렇게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삼국통일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몇백 년 동안 사치 향락에 나서가지고 이제 망조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 신라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네.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신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네.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